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20년째 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수업에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쪽 칠판을 봐주세요. 첫 번째, 연간 강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죠. 1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월, 2월에 걸쳐서 기본 강의가 두번 반복되겠습니다. 3월에 1일 특강이 있습니다. 기본 강의를 진행한 후에 법령이나 약관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공부를 다시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문제풀이 있습니다. 면부책, 사례, 계산문제 위주로 진행되며 우리 시험에서 1번 내지 2번의 큰 문제를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서 7월 모의고사 진행됩니다. 6주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보기 2주 전에 총정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와 1일 특강, 문제풀이는 두번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모의고사, 총정리 특강으로 해서 여러분들 2018년도 8월까지 저와 4번에서 5번 정도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재 소개하겠습니다. 교재.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11월 초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제 교재는 핵심 이론과 실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타 학원의 교재를 보면 너무나 많은 분량이 있었죠. 한 800페이지가 넘죠. 그런 분량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의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급적 우리 시험과 무관한 이론들은 과감히 생략을 했고요. 필요한 이론들도 핵심 위주로만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실무 계산 문제를 사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고, 특히 부록이나 계산 문제를 빼면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은 한 2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200페이지 정도.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채택이 되는데요. 칼라 교재입니다. 칼라 교재. 색깔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께서 다른 학원 교재는 뭐 중간중간에 칼라가 있다. 우리 학원 교재는 내용은 좋은데 너무 흑백이라서 보기가 그렇다. 이런 그 민원이 들어와서, 예, 올해부터는 예쁘게 칼라로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교재가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수업에 도움이 되고자 너무 핵심 위주로 줄이다 보니 처음 손해사정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은 꼭 기본 강의 수강이 필요합니다. 기본 강의 수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제 교재를 서브노트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2017년도 기출문제를 간단히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문제는 전 국민이 몰랐던 5번 문제를 빼놓고 5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평이하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평이하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 단순 계산 문제였죠.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면부책이 하나도 없는 단순 계산 문제였고, 그 다음, 상속관계 동시사망 부분이 아주 작은 쟁점으로 들어가 있었죠. 소쟁점으로.
기본 강의 시간, 2017년도 저와 같이 진행했던 기본 강의 시간이나 문제풀이 시간 또는 모의고사 때 재산 문제, 상속관계, 동시사망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어제가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어제가 오늘 촬영하는 어제죠. 어제 저녁에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제자분들께서 합격하셨다고 귀찮을 정도로 많이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귀찮다고 한건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전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에들 많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전화를 잘 받았어요. 자, 그래서 다들 공부했던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뭐냐?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는 문제였죠. 그러면 저와 수업을 할때늘 말씀드렸죠? 목차는 자동으로 나온다. 첫 번째 목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의 제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얘가 2번 목차가 될 것이고, 얘가 3번 목차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4번 목차로 사안의 해결.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풀이 할때 계속해서 모의고사든지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아무리 사실관계가 생소하더라도 저와 같이 수업을 받았다면 당황을 하나도 안 했겠죠. 질문 속에 목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의 제기, 보상 책임 논하라 했으니까 2번 목차 쓰고, 지급보험금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3번 목차 쓰고, 마지막에는 정리해주는 목차 쓰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됐고요. 자, 내용만 간단히 보면, 갑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김영필 보험자, 나라고 보면, 나라고 보면, 차를 누가 빌려갔습니까? C, 아들이 빌려가서 운전을 했죠. 아들. 아들이 빌려갔고, 아들이 B. 나를 기준으로, 김영필 보험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배우자, 나를 기준으로 며느리, 나를 기준으로 손녀, 이렇게 태우고 가다가 단독 사고가 나서, 아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하고, 나의 배우자는 1급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 손녀는 치료 중 다음날 사망을 했죠. 그래서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약간의 소쟁점이 됐던 거죠. 자, 다시, 이 표를 갖다 다시 보면, 자, A는 나고, B는 내 배우자고, C가 아들이죠. C가 운전한 거고, D는 다시 며느리가 되는 거고, 부부관계고, 그 다음에 E가 손녀다. 자, 그러면 문제의 제기 썼다 치고, 두 번째 보상 책임 봅니다. 2번 목차 보상 책임. 그러면 B 보상 책임 보자고, B부터. B를 보면, 탑승자인데 가족이죠. 탑승자인데 가족입니다. 그러면, 피보험자 개별 적용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B가 A로 청구하면은 대인배상 1은 당연히 되죠.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대인배상 1 되고 대인배상 2는 김영피 보험자의 배우자. 그렇죠? 면책 사유 있죠. 그래서 대인 2는 안 되는 거죠. 그럼 B가 아들로 올라가면은 C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되죠. 피보험자의 부모. 여기서는 뭐 승낙 피보험자 정도 되겠죠. 승피. 그럼 피보험자의 부모가 되니까 역시 대인배상 2가 면책이 되죠. 그러면 대인배상 1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기 신체 사고는 당연히 되죠. 김영 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자기 신체 사고가 된다. C를 보면, C는 운전 당사자로서 운행자죠. 운행자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므로 대인배상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기 신체 사고만 되겠죠. D 같은 경우는, 며느리 같은 경우는 D가 C로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인배상 2에서 뭐가 있습니까? 가족 면책 조항이 있죠.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잖아요. 면책이죠. 그래서 A로 올라가죠. A로 올라가니까 피보험자, 김영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볼때 D는 며느리죠.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책이 된다. 그래서
D는 A로 올라가가지고 대인배상 1, 2가 부책이 되고 또 D는 또 자기 신체사고도 되는 거죠. 왜? 승낙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는 주체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체사고가 된다. E도 같은 논리로 승낙 피보험자로 올라가면은 아들인 승낙 피보험자로 올라가면은 자녀가 되고 A로 김영 피보험자인 A로 올라가면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죠. 손녀는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대인배상 2가 된다. 대인배상 1, 2 똑같죠. 1, 2하고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사고는 승낙 피보험자의 자녀니까 승낙 피보험자의 자녀니까 자기 신체 사고가 된다. 그래서 B, C, D, E의 보상 책임을 이렇게 쓰셨으면 됐을 거예요. 쓰셨으면. 그리고 3번 목차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 좀 오류죠. 출제자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에서 왜 오류를 내셨나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오류죠. 자기 신체 사고를 계산하려면 실제 손해액을 주어줘야 되는데, 실제 손해액을 주질 않았죠. 주질 않았죠,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 낼 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그 액수, 금액이 실제 손해액이라고 가정하고 풀었다. 이렇게 제가 모범 답안을 냈는데, 사실 그것도 뭐 어폐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가정하고 풉니까? 당연히 문제가 틀렸던 거죠.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하려다 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자. 그래서 상속관계를 보면, B는 누가 봤습니까? B는 당연히 사망이 아니죠. 자기가 다쳤으니까 자기가 받겠죠. B는, 그쵸? B는 부상만 당했으니까 보험금 B한테 가면 되고, C의 보험금, C의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C의 보험금은 일단 상속권자가 D와 E죠. 직계 비속, 배우자, 그쵸? 직계 비속, 배우자가 상속권자인데, D하고는 동시 사망했으니 서로 상속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C의 보험금은 전부 E로 가겠죠. C의 보험금은 전부 E로 갈 겁니다. 하지만 E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니까 A, B로 가겠죠. 엄밀히 말하면 A, B로 간다고 답을 하면 틀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는 미성년 후견인이 받게 돼 있어요. 미성년 후견인이. 그런데 거기까지 너무 확장시키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가 바로 다음 날 죽습니다. 치료하고 다음 날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냥 이가 죽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최근친인 AB한테 가니까 그냥 AB에 갔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다시 그다음 D는 어떻게 됩니까? D의 상속권자는 C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인데 C와는 동시 사망했으니. E한테만 가겠죠? D는 E한테만 가는데 역시 E가 다음날 죽죠. 다음날 죽으니까 AB한테 가겠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겠죠. 그다음 E가 죽었죠. 다음날 죽었으니까 E는 당연히 AB에게 가겠죠. 그래서 요 조부, 그러니까 D의 입장에서 조부, E의 입장에서는 증조부가 되겠죠. 증조부. 그러니까 E의 입장에서는 AB가 조부죠. 조부가 훨씬 근친이죠. 근친이니까 근친한테 간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셨을 겁니다. 예. 많이들 합격하셨을 거예요. 어제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요. 합격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자, 2번 문제를 보면 이번 제가 그 예상 문제 모의고사나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작년에 무단운전 나올 거다 맞췄죠. 그래서 올해는 뭐가 나올 것이냐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올해는 제가 대리운전이 나올 때가 됐고 양도가 나올 때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 모의고사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또 나와주셔서 그 부분은 출제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 오류는 좀 제가 짜증을 냈었는데, 제가 찍은 문제를 내주신 거는 우리 출제자분께 감사를, 배꼽 인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양도 중에서도 의무보험이시다 뭐 특이하게 세트로 항상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대리운전 보험 분명히 나올 때 됐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취급업자 보험이 나왔다. 그런데 역시 2번 문제도 출제 오류가 있었죠. 출제 오류가. 예. 안타깝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문제를 내신 게 아닌가. 예. 어떤 출제 오류가 있었냐면, 2번 문제는 그 제가 모범 답안에도 냈는데, 그 2005, 2015-200-838번 판례하고 사실관계가 똑같죠? 사실관계가 똑같은데,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너무 내셨어요. 약간의 변형을 좀 주시거나 추가 부연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유, 뒤에 나오니까. 일단 문제를 보면, 다시 그냥 문제 보겠습니다. 갑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 그러면 제가 늘 쓰는 목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제의 제기. 그 다음에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2번이 될 것이고,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3번이 될 것이고, 지급보험금의 계산이 4번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5번 사안의 해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목차 잡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다. 연습이 많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되고, 문제 제기 썼다 치고, 두 번째,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보면, 일단 양도가 됐죠. 서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이전했는지는 문제 안 나왔어요. 그것도 약간은 오류죠. 안 나왔지만, 뭐, 그냥 뭐 차가 인도됐고, 두 번이나 양도됐고, 또 수출업체한테 갖고 했으니까 양도가 됐다고 보고, 그러면, F 입장에서 봅니다. 자, A로 청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A가 차를 양도했죠, B한테. 근데 B가 자기 명의로 등록을 안 하고 또 C로 양도했죠. 그러면 양수인 2번, 양수받은 2번이 대리 업체를 불러서, 대리 기사를 불러서 탁송을 한 거죠, 자동차를. 자, 그래서 F를 다치게 한 겁니다. 그러면 F 입장에서는 A로 청구해 보자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F로 청구하면은, 아니, F가 A로 청구하면은 A는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책임이 하나도 없죠. 왜? 운행자 책임은 왜 없습니까? 양도가 성립되면 운행 지배권을 상실한다는 게 판례잖아요. 운행 지배권 상실했으니까 운행자 책임 없는 거죠. 민법상 책임 당연히 없죠. 자기가 운전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F는 A로 아예 올라갈 수도 없다.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럼 F가 이제 B한테 청구합니다. B도 마찬가지로 양도를 또 했죠. 양도를 했으니까 운행 지배권이 없죠. 없으니까 운행자 책임이 없고 민법상 책임도 없죠. 그러니까 F로는 아예 올라갈 수도 없다. 1단계, 제가 늘 강조했었지. 1단계 법률상 배상 책임이 통과가 돼야지 2단계 약관상 보상 책임을 논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F가 이제 C로 청구합니다. C로 청구하니까 C는 자기 차죠. 양수했으니까 자기 차죠. 운행자 책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직접 운전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아니니까 민법상 책임은 없다. 그래서 운행자 책임 있어요. 있는데 있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려고 보니까 아무런 피보험자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김영 피보험자도 아니고 승낙 피보험자도 아니고 친족 피보험자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면책이 된다. F가 D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운행자 책임, 민법상 책임 있죠. 대리 업체는 운행자 책임도 있고, 민법상 책임도 있죠. 756조. 사용자 책임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 피보험자가 되질 못한다. F가 그럼 E로 청구하니까, 운행자 책임 없죠. 단순 기사였다면 운행자 책임 없는 거고, 민법상 750조 책임만 있겠죠? 하지만, 갑으로 올라가질 못한다. 왜? 피보험자가 안 되죠. 취급업자는 피보험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인배상 2에서. 그쵸? 승낙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가 안 되죠? 자, 못 올라간다. 그래서 정리하면,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양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A에 김영 피보험자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되어, 상실되니까 갑에서는 다 면책이 되는 거죠. 김영 피보험자가 더 이상 김영 피보험자가 아닌데 무슨 그 보상을 해주겠어요? 당연히 면책이 되죠. 하지만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자동차 보험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아무리 자동차가 양도돼서 운행지배권이 상실됐어도 일정 기간 15일.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 최초 양도가 8월 1일 날 됐고 사고가 8월 15일 됐죠. 즉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는 대인배상원을 부책시키자. 이 요지지 않습니까? 이 특약에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부책이 된다. 원이 부책이 되니까 대인배상원으로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F가 대인배상원이 200만 원이고 그 초과 손해가 30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200만 원 지급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을보험사 보겠습니다. 을보험사 이제 3번 목차죠. 3번 목차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난 겁니다. 오류가. 그 판례 그 출제자가 그 어떤 그좀 인용을 했던 그 판례, 인용을 했던 판례는 요지가 뭐냐? 요지가 뭐가 쟁점이었냐면 이렇게 양도에 양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부책일까? 이게 소송의 목적이었어요. 소송의 목적. 소송을 붙였단 말이죠. 소송을 붙였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과연 양도가 두번 일어나도 해당이 되는 걸까? 그게 소송의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 이렇게 판결은 났겠죠? 그런데 대리업체 실제 소송에서는 그때 취급업자 보험이 KB손해보험이었는데요. 손해보험.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대리기사가 탁송을 했는데 부책을 했어요. 부책을. 근데 왜 부책을 했는지는 그 판결에 나오지 않아요. 왜안 나오겠습니까? 소송의 목적 자체가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판사가 나중에 혹시나 니네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리기사가 왜 부책됐는지 내가 잠깐 설명해 줄게. 이런 거 판결문에 안 나오죠. 이것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2번 문제를 읽어보면 누가 봐도 탁송이지 않습니까? 탁송이란 개념이 뭡니까? 차주나 이용자가 타지 않고 기사만 타고 자동차를 장소적인 이동을 시키는 게 탁송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운전자 보험에서는 탁송은 면책입니다. 탁송 면책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쓰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쓰셔야 돼요. 두 가지로. 대리기사가 탁송 업무를 할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은 여러 가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가 자기에 맞는 특약을 가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들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 싸잡아서 종합보험을 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취급업자 보험을 가입하면 5만 가지 특약을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취급업자 보험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약만 가입을 한다 이거죠. 내가 주로 업무를 할거 아닙니까? 내가 탁송 기사를 전적으로 한다 그러면 탁송 특약을 들을 것이고 대리기사만 한다 그러면 대리기사 특약을 들겠죠. 그래서 이 소송, 원래 소송, 이 문제의 모티브가 됐던 원래 소송에서는 KB손해보험회사의 대리기사는 탁송 특약을 들었어요. 탁송 자동차 운전 특약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책이 됐던 건데 이러한 설명을 안 하고 우리 시험에서 대리기사는 탁송을 했는데 부책이다. 300만 원 줘야 된다. 이러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300만 원을 주고 싶으면 그 대리기사가 탁송도 가능한 특약을 가입했다고 전제하고 부책을 시키고 만약에 탁송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은 단순 대리운전 특약에서는 탁송이 면책이므로 면책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그래서 영원 지급이겠죠? 영원 지급.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쓰셔야 정답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됐었던 문제고요. 자,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지난 시험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문들은 모의고사 때 뭐 많이 했었던 거고, 5번 문제는 뭐 전수험생이 몰랐을 겁니다. 아마 전수험생이 몰랐을 거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너무나 모의고사 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 자동차 보험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강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교재 위주로 수업할 겁니다. 교재 위주로. 무슨 뜻이냐?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당연히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강사분께서 너무나 지식이 많고 훌륭하신 건 알겠는데 앞에서 막 떠드십니다. 좋은 내용이죠.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도하고 안 맞아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 진도가 있잖아요. 책 진도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안 맞습니다. 강의하고. 뭐 강의는 너무 훌륭할지 모르지만 받아 적기가 너무 짜증나더라 이거죠. 진도, 책 진도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교재 진도대로 쭉 훑어볼 겁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쭉 훑어볼 건데, 그렇게 교재 위주로 훑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복습하기가 편합니다.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니까. 그래서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도에 의한 분별 수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 교재에는 과거 2000년부터 출제되었던 테마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그 소 제목마다 언제 기출됐다 이런 거를 다 작업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년도에 기출된 문제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것은 A급이구나. 이것은 B급이구나. 이것은 C급이구나. 알고 공부해야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중요도에 의한 분별 수업을 하겠다. 세 번째는 면부책 사례 계산 문제를 쉽게 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2015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수험생들부터.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계산 문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절대 면부책은 옛날처럼 어렵게 안 나올 것이다. 자 보세요. 15년도 굉장히 쉬웠죠. 무단운전. 15년도는 아예 면부책이 없었고, 16년도 무단운전, 17년도 이렇게 간단한 거, 뭐 상속 내지는 양도, 대리운전 굉장히 간단했죠. 면부책이 이렇게 간단한 것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너무 면부책을 막 그 골짜기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수업을 하겠다. 재미있는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강의는 70점에 맞춰져 있어요. 제 강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학자가 되거나 자동차 보험 논문을 쓰러 온 게 아니죠. 단지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네 과목 중에 그냥 하나를 공부하는 것 뿐이잖아요. 어저께 저한테 합격했다고 연락 주신 분 중에서 평균이 몇 점이에요? 물어보니까 저한테 많이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제일 낮은 분이 51점이었더라고요. 51점. 근데 합격하셨다고 연락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 합격 평균 커트라인이 50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90점을 맞기 위해서 그 800페이지 되는 책을 보면서 몇 달간 공부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자동차 보험 90점 맞으면 뭐 자동차 보험 수료증 같은 걸 따로 주나요? 어차피 다른 과목에서 꽈라게 되면 무조건 불합격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2014년도까지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2013년도까지는. 하지만 2014년도에 신체 손해사정사로 개편이 되면서 과목이 4과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 한 과목에 올인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죠.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데 좋은 뜻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해서 7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70점을. 70점만 맞아도 대박이죠. 뭐 저희 시험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재미있게 아무튼 수업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을 잘합니다. 어떤 과목을 잘해요. 영어라는 과목이 있다 쳐요. 학창 시절 생각해 보세요. 영어라는 과목을 잘해서 영어 수업이 재밌었나요? 아니면 수학을 잘해서 수업이 재밌나요? 아니죠. 우리 학창 시절 전에는 예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가 재밌는 거고, 또 여학생들은 멋있는 선생님이, 잘생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이 재밌는 거죠. 지금 뭐냐? 과목을 잘해서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수업이 재미있어야지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강으로 들으시든지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든지 학원에 오셔서, 물론 학원에 오셔서 들으시는 게더 재밌으시겠죠. 공부하는 게 지겹지 않고 빨리 학원 가서 강의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재미있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딱 완주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 1년 동안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재 위주로 수업하면서 중요도 위주로 분별 수업하면서 면부책 사례 계산문제 쉽게 하면서 재미있게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연간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